오늘 어떤 간증 4353의 주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성도는 세상적인 그 하찮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전혀 틀리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꾸어다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며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내일의 일을 대하여 범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가 살게 될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죠. 그건 하나님이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걱정이 무익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만이 오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그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걱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현재에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한치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숱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는 세상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와 또 예배와 설교와 설교문을 작성하고 어떤 간증 인터넷 올리기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일을 했어요. 원수가 내가 이런 것들을 그만두게 하려고 여러 가지 온갖 고통과 함정과 올무를 걸었지만은 나의 주어진 것들은 그날그날 성실하게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의 자리에 충실하게 삶을 살면서 금식과 산기도를 더 추가하여 더욱 하나님께 의뢰할 때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됐습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히게 해서 온갖 악행으로 세상 것으로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는 고난으로 우리를 얽어매지만 그 고난에서 풀어서 평화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도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도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런 행복 복된 삶을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도 목격합니다. 철저하게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서 11장 10절에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좀 더 값싼 식재료를 사러 프랑스인들은 버스를 타고 스페인 저렴한 물가가 좀 저렴한 스페인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국경인 스페인을 가려면 자기 차로 가면은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차는 그냥 두고 버스를 타고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일반 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장을 본대요. 그러면은 프랑스가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자주 이 버스를 이용해서 스페인에 가서 값싼 스페인 식자재를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 그돈 가지면은 프랑스에서는 장바구니 두 개를 채울 수 있는 돈 가지고 스페인에 가면은 장바구니 다섯 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장바구니 다섯 개 분량만큼 많이 살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프랑스에서 사게 되면 두 바구니밖에 못 사는 양인데 거기 가면 다섯 바구니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액을 남극에서 자기 차는 집에 두고 대중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저렴하게 갔다 온다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이렇게 쇼핑을 할수 있어서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저렴한 대중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경제적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인들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럽에서도 그렇고 세계 전 세계가 물가고에 시달립니다. 요즘 세계는 전쟁 중이고 전쟁은 곡물이나 모든 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오일값이 올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적인 현상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가 작용합니다. 뭐 인류는 굶주려 죽지 않고 생존하며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인류가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창고가 타버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에너지가 뭐 에너지 창고가 뭐 화염에 불사살고 세계 3대 곡창지대인 그런 흑해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가 참 농사 짓지 않고 참 이렇게 옷감을 짜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깃들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이렇게 아무리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그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라는 곳은 풀한 폭이 나지 않고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도는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빨지 않아도 하얗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에 가시 같은 만나를 씨앗을 내려서 그걸로 과자도 굽고 그것으로 빵도 만들었다고 떡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저를 부유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저가 부유하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또 가난하여서 남을 담을 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유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내가 너무 부유해서 교만의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남을 탐을 넘어서 도적질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그 물질에 대한 관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웠습니까? 원수는 우리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임대를 못 놓게 방해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목을 재고 대출을 못 받게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해서 안방 금고에 있는 권리증을 빼다가 훔쳐갔어요. 44년 동안 갖고 있었던 권리증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훔쳐갔어요. 그것도 완도에서. 방배동 권리증이 왜 완도에서 훔쳐가나요? 바로 앞뒤에서 그 하수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죠. 그리고 정신을 조종해서 우리 가족의 정신을 줘서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7개월치 밀리도록 내지 말게 해서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재산을 다 넘어뜨려서 악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 저기 월세를 내지 말도록 뒤에서 Y기업이 조종했어요. 세입자를. 유튜브의 숫자를 조작하여 글을 올리기를 방해하며 온갖 피해를 두고 숫자를 조작하고 우리는 이미 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거다고는 뭐 엄청난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Y기업이. 우리 집은 예전에는 쇼핑 그 저기 카트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필요한 거 리스트 적어서 그냥 카트에 그냥 넣었어요. 제일 좋은 곳으로 무조건 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질과 값을 따지고 심사숙고하여 좀 더 저렴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매년 마트마다 물건을 하나씩 계산하지 않고 실수로 이렇게 오게 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도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건이 공짜로 하나 더 들어간 걸?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면은 가계부를 쓰는데 나는 평생을 가계부를 썼어요. 뭐 넉넉할 때도 가계부 쓰고 또 좀 경제적으로 저기 위축돼서 살 때도 가계부를 써요. 늘 내가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얼마를 썼는지 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은 계산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더 썼고 저번 달에 기름을 얼마를 넣었는데 이번 달에는 언제 얼마까지 기름을 썼는지 이런 양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저기 그것을 가계부에다 쓰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분명히 오늘 썼는데 계산서하고 따져보니까 계산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잠을 못 자고 괴로워요. 빨리 가서 그 갚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뜻을 두고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들과 달라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의 더러운 악과 짝을 해서 만약에 그것을 거저 눈 감고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것이죠. 남 걸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실수로 내한테서 내가 만약에 그걸 계산을 안 하고 몰라버렸으면 몰라도 내가 이렇게 가격을 적다 보니까 지불하지 않는 것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도 한 대여섯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되지 않은 물건 값을 지불하는 수고로움을 요 근래도 대여섯 번 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상점 직원이 말한 것처럼 그냥 침묵하고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행위죠. 아까 그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나무 담을 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내가 또 너무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나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저번에 잘못 계산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걸 물리지 않고 가져온 것을 내가 그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누를 끼치는 행위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기르시는 주님은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어린 양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혁교회 동기 목사님께서 자기 지하 전세 보증금을 빼다가 교회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전 지하 전세방을 전세 보증금을 빼서 교회 월세로 교회를 차리고 그 교회 방한 칸을 살림집을 갖다가 장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이제 숱하게 이제 신발이 닳도록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는 옛날에 쌀독에 쌀이 달랑달랑 좀 부족해지면은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민했는데 지금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갖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일 며칠 날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내일 며칠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네 원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니까 맞았어요. 또두번 들으니까 또 맞았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일용할 것을 공중에 난 세계도 주신데 저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동기는 참 자기가 내일 끓여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갖다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개척교회에서 더큰 교회를 지어서 건축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그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의를 이루게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공중에는 세계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깃들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오늘 일에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거고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져다 주는 세상 것에서부터 초월한 평화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굶어 죽지도 않으시고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일을 허락하실지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도 때가 언제쯤 되는지 나는 알수 없으되 우리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그때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내가 살지 내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데려가실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내일 일을 오늘 꾸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고 허락하시지 않으신 내일 걱정을 미리 꾸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새날이 오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깃들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만 믿어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깃들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4353 어떤 간이고 주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53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